얼마나 가장 뜨거웠냐? 무려 12만 5천 년 전에 있었던 마지막 간빙기 이후 가장 뜨거운 해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구는 완전히 전적으로 인간 때문에 더워지고 있다라고 뭐? 빵빵빵 확정을 합니다. 카비18의 초점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와 가스에서 벗어나도록 아랍에미리트에 실제로 압력을 가한 거예요. 네요? 이분이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대표예요. 근데 이분이 의장이었던 거예요. 석유회사 사장님이요? 네. 사장님이 석유 쓰지 말자는 협정문을 주도할 수 있겠냐고요. 또 밀도 있게 알아볼 이슈 짚어보는 이슈 뉴스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혜림 PD가 준비했어요. 네. 오늘 갖고 온 주제는 발칵 뒤집힌 기후총회. 네,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이라고 부르는데요. 11월 30일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12일에 이제 폐막을 했어야 될 행사가 계속 안 끝나고 있는 거예요. 어제였습니다. 어제가 12일이잖아요. 그렇죠. 현지 시간으로만 하면 조금 더 늦는데 네, 계속 애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행사였고 왜 안 끝나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전 세계적으로 또 난리가 된 건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기후위기 대응에 정말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네, 오늘 자 아침 라디오에서 이거를 메인으로 여러 군데서 다뤘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기후 얘기가. 기후 얘기. 네. 네, 조간 신문에서 막 일면에 네.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네.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 기후 하면은 요즘 날씨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너무 덥거든요. 이게 겨울입니까? 12월이? 이게 12월인가? 네, 지난 주말 그러니까 주일에 있었던 기온을 보니까 서울 낮 기온이 15도까지 올라갔고요. 반팔 입고 다녀야 되냐는 얘기 일부 나왔어요? 지역이 20도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야. 지난 주말에 부산에 벚꽃 폈대요. 벚꽃이 지금 사진이 올라왔어요. 네, 그게 SNS에 돌았죠. 네. 아, 예쁘네요. 네. 꽃이 겨울에 지금 네, 꽃이 너무 따뜻해서 봄인 줄 알았던 거죠. 내일은 근데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죠? 뭔가 비가 아니라 눈이 와야 정상인 계절인데 12월 중순입니다. 네, 근데 동해안에는 200mm 넘는 폭우가 어제 내렸죠. 그렇죠. 그래서 스키장 말고 수영장 해야 할 판이다. 뭐 그렇죠. 그런 얘기가 오가기도 했고. 네. 네, 이러다가 주말에는 갑자기 또 다시 추울 예정이라고 예보가 뜨더라고요. 영하 10m 간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날씨가 지금까지는 또 안 추우니까 보일러를 안 틀어서 다행인가 싶기도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5월에 가스비가 올라가지고 이번 겨울에 뭐 난방비 폭탄 맞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전 아직 안 맞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주말에 추워질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따뜻하다가 한 번씩 훅훅 크게 추워지면 오히려 몸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보일러를 보니까 작년보다 더 틀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작년 농활 대비 제가 5만 원을 더 냈습니다. 변동동물이요? 네. 네. 와 쉽지 않아요. 네. 롤러코스터네요 정말 날씨가. 네. 근데 올해 내내 진짜 덥다. 그리고 롤러코스터다. 뭐 이렇게 네. 날씨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3월에 102년 만에 뭐 벚꽃이 가장 빨리 폈다부터 해가지고 5월에 벌써 한여름이다 열대야다 그리고 9월에 역대급 9월이었다 초여름 뭐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11월에도 역대급 11월 더위였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11월 30도 말이 안 됐죠. 네, 30도까지 돌파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상 기후가 되게 유별난 게 아니에요. 뉴노멀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올해 기온이 얼마나 높은 상황이었냐면요. 유럽연합 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연구소가 이번 달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올 1월에서 11월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46도가 높았어요. 무섭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약속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해야만 큰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 네. 지금이라도 탄소 배출을 좀 급감시켜야 한다. 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1.46도가 이미 높다는 거잖아요. 1.5도에 근접했죠. 벌써 근접했어요. 네. 어느 시기만 갖고 보면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올해가 좀 더울 수밖에 없는 게 엘니뇨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저번에 해줬거든요. 그렇죠. 다시 짧게 설명드리면 엘니뇨 적도 부근 태평양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현상이죠. 원래 몇 년에 한 번씩 등장하곤 하는 자연 현상인데 올해 오랜만에 엘니뇨가 찾아온 거였고 그때 이제 말씀드리기로는 슈퍼 엘니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이제 기온이 낮은 수준이에요.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지구가 계속 더워지는 이 기후위기 상황과 맞물려서 올해가 가장 뜨거웠던 거고요. 네. 얼마나 가장 뜨거웠냐. 무려 12만 5천 년 전에 있었던 마지막 간빙기 이후 가장 뜨거운 해입니다. 이게 12월이 아직 안 지났지만 여러분, 이미 거의 확정 상태죠. 12만 5천 년. 네. 그러니까 불리인가요? 12만 5천 년 전에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옛날인가요? 농사가 시작된 신석기 시대가 12,000년 전이거든요. 네. 신석기 시대가요? 사람이 네, 살았잖아요. 네, 네. 그때
그리고 12만 5천 년 정도라고 하면 현생 인류가 호모사피엔스잖아요. 호모사피엔스가 아직 한반도에 없을 때예요. 없을 때. 아. 네. 그 정도인 상황인데요. 이렇게 가장 뜨거운 해 막바지에 열린 행사가 있다는 거죠. 기후위기 네. 최대 행사고요.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캅 28. 이게 매년 이맘때쯤에 각 나라 정상들이나 뭐 대표단, 전문가, 기후단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까 이제 선아 아나운서가 말했던 그 약속, 온실가스 줄여서 지구온도 상승을 제한하기로 하자. 그쵸?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또 새롭게 대응할 것도 논의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는 회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후위기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무슨 협정이 되게 많아요. 이걸 네. 좀 한번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회의가 되게 많죠. 뭐 조약 많고. 그런데 UN에서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적 사실을 종합해서 발표하는 사실상 과학자 집단인 IPCC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 해법을 논의하는 UNFCCC가 세번데 네. 네. 이게 이제 사실상 정치적 대응을 논의를 하는 네. 곳인 거죠. 아까 말한 CUP, COP는요. 이 UNFCCC에 따라서 이제 그 회의를 매년 하는 그 기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들이 모이죠. 네, 기후협 변화협약의 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매년 열리는 이 회의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28이라고 숫자를 붙였잖아요. 올해 28번째 회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IPCC 또 네, 어려워. IPCC요? IPCC 같은 경우는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기후가 진짜 변화하고 있나? 원인이 뭔가? 이런 거를 최신 논문을 싹 다 검토를 해요. 과학자들이? 네. 그래서 5년에서 7년 동안 한 번씩 보고서를 내놓거든요. 88년에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90년에 1차 보고서를 내놨을 때 그때는 아 지구가 확실히 더워지고 있는데 인간의 영향은 아니 확신할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점점점 아 인간의 영향이 맞는 것 같아. 90% 이상인 것 같아. 95% 이상인 것 같아. 해서 올해 6차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지구는 완전히 전적으로 인간 때문에 더워지고 있다라고 뭐 빵빵빵 확정을 합니다. 이걸 과학자들이 분석해서 낸 보고서라는 거죠. 그렇죠.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100%라고 거의 말을 한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이거에 따른 오늘 당사자 총회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과학적 사실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렇죠. 정치가 대응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아까 UNFCCC라는 것도 IPCC 첫 보고서가 야 기후 변화하고 있어 이러니까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리고 뭐 파리협정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 나와요. 그렇죠. 파리협정. 네, 파리협정 같은 경우도 IPCC 보고서가 야 95% 이상의 확률로 인간 때문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 이러니까 2015년에 COP21에서 채택을 한 거예요. 아, 1.5도 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온실가스 줄여나가자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약속을 네. 한 거군요. 그래서 올해 당사국 총회 회의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요. 올해는 처음으로 파리협정에 따른 전 지구 이행 점검이라는 걸 했어요. 자, 성적표 들고 가져와라는 거죠. 처음입니다. 잘했는지. 이게 처음이라서 다들 이제 주목을 했는데 이 결론에 따라서 보다 더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각 나라에 좀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못했는지. 그렇죠. 저번에 약속한 거 잘 지켰는지 한번 따져보고 다음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세울지 그걸 좀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텐데 그게 이제 두바이에서 열렸다는 네, 거예요. 네. 이번에 두바이에서. 근데 폐막이 지체됐다는 걸 보니까 회의 중에 뭔 일이 있긴 있었나 봐요. 맞아요. 원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화석연료를 어떻게 좀 할 거냐. 지금 이제 자료 화면으로 어린이 환경운동가가 들고 있는 팻말이 있는데 화석연료 엔드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기후위기가 산업혁명 때 석탄이랑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게 탄소 배출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도 화석연료가 탄소 배출량의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제껏 화석연료를 퇴출하자라는 정치적 합의가 확실히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지금 이번엔 해보자. 왠지 왜냐?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IPCC 보고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화석연료의 문제점을 계속 짚어냈거든요. 대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존 화석 연료 인프라를 유지만 해도 우리 목표 그렇죠. 달성 못한다. 그러니까 계속 줄여야 된다. 네, 사실상.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야말로 퇴출이라는 문구를 한번 박아보자. 합의하자. 이런 공감대가 조금 형성이 된 상태에서 회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결론이 담긴 그 최종 합의문을 의장국이 도출을 해야 됩니다. 의장국이 아까 말했듯이 아랍에미리트. 이 합의문은 그리고 198개 참가국의 동의를 만장일치로 얻어야 돼요. 198명이 팀플을 해야 되는데. 네. 만장일치여야 돼요? 네. 와. 근데 이제 며칠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네. 8일에 나온 초안까지도 그 퇴출이라는 표현이 있었다고요. 퇴출이 단계적 퇴출, 페이즈 아웃 해가지고 페이즈 아웃이라는 말이 있었대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제 퇴출할 건지 구체적으로 시기도 적혀 있고 네.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의 조속한 퇴출과 신규 석탄 발전 허가를 즉시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는데 강력하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막바지에 가면서 표현을 페이즈 아웃 퇴출 이것 좀 아닌 것 같은데 감축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페이즈 다운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가지고 막 줄다리기 중이었다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페이즈 다운으로 됐다도 아니고요. 퇴출도 아니고 감축도 아니고 폐막 직전 날에 공개된 초안에 구체적인 시기도 완전히 사라진 채 이렇게 갑자기 표현이 나타납니다. 화석연료의 소비와 생산을 공정하고 질서 있게 공평한 방법으로 줄여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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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추상적이죠. 착하네요. 네. 그냥. 리듀스라는 표현을 네. 썼어요. 네. 이렇게 추상적이면 사실 하나만한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됐냐. 어쩌다. 그렇죠. 배후에는 대표적인 석유 생산국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죠.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 그 제목 보여드리고 있는데 COP28의 초점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와 가스에서 벗어나도록 아랍에미리트에 압력을 가하다. 실제로 압력을 가한 거예요. 네. 그 석유 수출국 기구 있잖아요. 오PEC. 오PEC의 회원국에 싹 다 공문을 보냈대요. 이 화석 연료를 겨냥하는 문구를 배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라. 이번 회의에서. 네, 네. 원래는 이제 화석연료 옹호론자들이 그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저항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석유를 딱 직접적으로 찍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 총회에서는 강력하게 나선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나섰냐면 로비스트가 이번 총회 현장에 엄청나게 붙었는데 그 인원수가 무려 2,400명. 이게 2,400명이 회의 이제 참가자 40명당 한 명 꼴 수준이래요. 그럼 로비스트가 지금 2,400명이 여기에 참석한 거예요? 그렇죠. 되게 어마어마하죠. 네. 네.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이게 2년 전에 컵에서는 영국에서 열렸었는데 화석연료 중에 결국 석유 말고 석탄만 따로 떼가지고 단계적 감축하기로 그렇죠. 했었고요. 여러분 아직도 석탄을 씁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도 그렇죠. 석탄을 씁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집트에서 열렸을 때는 감축 대상을 석유, 가스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불발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열심히 해보자고 지금 다짐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석유 국가들이. 석유는 건드리지 마라. 석유를 건드리는 순간 그 나라들의 수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불안정하겠죠. 의장국도 석유로 먹고 산 아랍에미리트고 사실 우리가 엑스포 때 봤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로비를 대단하게 잘하는지. 대단하게 잘하는지. 네. 진짜. 근데 그렇습니다. 이 컵이 3년째 산유국에서 열리거든요. 작년에도 이집트였고 특이하네요. 올해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내년에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COP28 의장인 아랍에미리트의 술탄 알자베르가 계속 논란의 중심이 된 인물이 있었는데요. 왜요? 이분이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대표예요. 근데 이분이 의장이었던 거예요. 석유회사 사장님이 사장님이 석유 쓰지 말자는 협정문을 주도할 수 있겠냐고요. 네, 그리고 카비 열리기 직전에 어떤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내로 억제하는데 화석연료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근데 과학자들이 모여서 내놓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 근데 그게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거는 뭐 안 믿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IPCC 자체는 화석연료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못 박진 않아요. 하지만 필요하다고 사실상 말하고 있는 아주 우리가 많은 모두 통계가 알고 있는데.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나라 반응은 어때요? 기후운동가이기도 한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 컵 정상회담이 완전히 실패 직전에 처했다. 이 불투명한 초안이 오PEC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기 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굉장히 비판을 세게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 전체가 잠길 위기에 처한 섬나라들이 있어요. 진짜 10년, 20년 안 남은 나라들. 이 나라들의 집합체가 있거든요. 작은 섬나라 연합이라고. 여기 의장은 이번 초안이 우리의 사망진단서다. 그렇게 말하고기도 했고. 네. 그리고 또 EU의 협상 의원인 에이먼 라이언 아일랜드 환경부 장관이 있는데 여기가
이 합의가 이렇게 되면은 세계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거고, 근데 유럽연합이 협상에서 아예 이탈해버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경고까지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하룻밤 이틀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분노한지 좀 아시겠죠. 근데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지 채택이 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이게 좀 답답하게 돌아가는 거 같은데. 한계죠. 네. 그러다가 네. 그래서 조간신문을 다 뒤집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계속 줄다리기 하다가 아까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네. 조금 넘어가지고 극적으로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합의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읊어드릴게요. 네. 정의롭고 질서정연하며 공평한 방식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하고 줄이다도 아니고 멀어진답니다. 멀어진다. 네, 네, 네.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이 중요한 10년 동안 행동을 가속화하겠다. 뭔가 얘기가 좀 덧붙여졌어요. 그리고 좀 전환이라는 말이 써졌고 네. 하지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로비가 좀 성공한 것 같나요? 네. 근데 이상한데요. 네. 왜냐하면 화석 연료로부터 멀어지고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네, 아까 네. 맨 처음에 초안에 합의했을 때는 처음에 이제 초안을 들고 들어갔을 때는 퇴출이란 용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표현 이거 자체가 막 급박해 보이지도 않고 이거 안 하면 우리 다 죽어 막 이런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이게 과연 통할까 싶거든요. 맞아요. 각국 정부가 사실 석유 포함한 탈화석 연료에 공식 합의한 건 처음이긴 하거든요. 석유가 근데, 들어갔다. 네, 근데 표현이 조금 그렇죠, 그렇죠. 사우디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유국들은 어쨌든 네. 본인들이 이제 이익이 얽혀 있으니까 로비는 하지만 그래도 온실가스 감축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궁금해요. 장모님이 말장난이라고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사우디 반응이 방금 네. 나왔는데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우디는 성공했네. 사우디는 대성공이다. 네. 이렇게 아유 다들 네.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석유 외에 먹거리를 만들 때까지 석유는 건들지 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네. 성공하긴 했는데 질문했던 거. 네. 네. 산유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냐.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 하나가 탄소 포집이라는 거예요. CCS라고 탄소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걸 네.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 탄소가 있겠죠. 그 탄소를 공기 중에서 포집해가지고 땅속 깊은 곳이나 뭐 바닷속 해저에 보관을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긴 싫으니까 배출은 그대로 하고 그 나온 탄소를 잘 처리하자. 아, 쓰레기를? 네, 먹는 건 줄이지 않겠지만 운동으로 네. 빼겠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이게 사실 논란이 좀 많은 기술인데 이 CCS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봐서 좀 그렇죠. 자세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기업들이 있고. 근데 거기서도 사실상 이런 산유국과 비슷한 탄소 포집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되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네. 서린님이 네. 지구의 수명도 저 멀리라고 화석연료로부터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두바이에서 기후총회가 열렸는데 산유국들이 로비를 벌이면서 애초에 넣고자 했던 문구가 아주 순한 맛으로 좀 변경돼서 네. 나왔고 논쟁 때문에 조금 늦게 끝났다라는 거였고요. 이상 기후를 우리가 뭐 덥다 덥다 하면서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후총회의 목표가 이렇게 순한 맛으로 잡히는 게 과연 괜찮은가라는 그럴까, 그런 정말. 우려가 생기긴 12만 합니다. 12만 5천 년 동안 가장 더운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여기까지 신혜림 PD, 네. 조성현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명과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해주세요.